호치우행님 감사합니다. 홍매와 안매장 그리고 매크레마님 늘 저희들한테 힘을 주십니다. 애국 광고라고 하셨는데 스피스 네. 실제 어렵지만 웃으면서 계속 100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99만 5천 명 돌파했고요. 한 5천 명이면 100만 가는 그 역사적 현장 99만 5천 명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십시오. 큰 힘이 되고 많은 분들 볼 수 있고요. 네. 그 홍매 사건이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추적 해보니까 칠불사와 연결이 되고 그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만들기 전에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매화가 들어간 일이 있었다. 이거 뭐 연결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게 절대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왜 지리산이냐 남쪽이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칠불사 삽질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이준석 천하람이 이렇게 홍매화를 신고 있습니다. 저 때가 2024년 3월 1일이고 오전 4시입니다. 딱 4시에 맞춰서 저 홍매화를 심었는데 왜 삽질을 했지? 삽질한 까닭은 이걸 명태균이 저거를 올려놨습니다. 저 때까지는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박진영 교수가 좀 아시죠? 아니 뭐 알지는 못하고요. 예. 매화라는 것이 이게 무속 쪽에서도 쓰인대요. 뭘로요? 물론 뭐 저기 뭐 저기 이 칠불사라는 절이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 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뭐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매화라는 것이 뭐 무슨 매화, 홍매화는 배지, 봉황 이런 걸 뜻하고 이걸 심어야지 개혁신당이 원내로 들어갈 수 있고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왜 4시에 천하람 의원이 저렇게 삽질을 하고 있냐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4시에 심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거 주술적인 거 아니고 이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그 변명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네. 새벽 4시에 자기가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명태균 씨하고 주지 스님이 기념식 식수를 해달라고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저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네. 그 말이 믿음이 가요 지금 이준석 대표 설명돼요? 제가 보니까 서울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스과를 나왔는데 지금 이 홍매화를 새벽 4시에 지금 심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또 그럴듯하네요. 게다가 달빛이 비칠 때 심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랬다고. 과학을 이긴 아니, 그러니까 홍매화를 심어서 실질적으로 관직에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꼭 새벽 4시에 달빛이 뜨는데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가면은 뭔가 이상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청와대 아니 안 들어갔지 아니. 네. 그리고 청와대 개방하는데 74명이 매화꽃을 들고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그때 무속 관련 의혹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죠.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기사 났어요. 민속 무슨 사전에 보니까 매화가 동해 별신구 쪽에서는 귀신을 쫓는 이 무구로도 쓰인다라고 기사가 뜨는 걸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부부가 이 명태균이에요? 아,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에게는 지금 뭐 혹시 무속인 이런 이야기 나면 본인은 엄청 지금 뭐, 뭐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이런 이야기 너무 사진만 보더라도 개혁신당의 또 민낯 그리고 국힘 김영선 의원의 월급을 반띵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이런 거 들었을 때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지금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네. 하버드 대 무속학과 출신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과 아, 그래요? 지금 완전 이과 오브 더 이과인데 지금 이분이 근데 평소에 뭐 이준석 대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도 늘 이렇게 박수를 보낸 쪽이어서 그래요. 좀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좀 불편한데 어찌됐든 네. 지금 해명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저희가 이 대표가 그 캡처본이 있을 거라고 이 대표를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토마토 기자들도 그런 비슷한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갖고 그걸 오픈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74명의 네.
의원들이 매화를 들고 지금 가서 의원들이고 사람들이 이게 네. 있어요 사진에 용기하네요 청와대 정문 앞에 그날 무지개가 떴다고 엄청나게 그때 기사가 떴었고 그다음에 그 매화 가지를 무지개 들고서 무지개 뜨고 달 뜨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정말 무슨 서광이 비친다는 듯이 그렇게 또 설명하고 그랬었죠 제작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그 사진 한번 띄워봅시다 그리고 73명의 국민 대표들 머리 위로 무지개가 자, 떠올랐고 그, 가지 매화 가지를 들고 왔다 뭐 네. 오늘 그냥 사주명리학 비슷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무속적으로 가는데 질문 하나 박 교수한테 드릴 그럼 칠불사의 칠은 뭐고 그 스님은 어떤 분이에요? 칠불사 스님, 주지 스님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볼게요. 소문이 난 게 있습니다. 아, 그럼 말씀해 주세요. 도력이 엄청 남다른 분이고요. 도력이란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아, 어제 오윤회가 도를 그, 아십니까 이런 거요? 아니 어제 오윤회가 거짓말 35번 시켰네 이런 걸 바로 찍어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더 도력이 센 사람은요, 35가지를 다 일일이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아. 일단 칠불사가 제가 듣기로는 조계종 사찰로 네.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아는 이제 사이비 종교 절대 아닙니다. 아 아니죠. 아,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일곱 개 불상을 모시는 절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토속적 요소들과 이제 결합된 데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기도 하고 아, 이거 뭐 좀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뭐 탑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탑에 인간의 영이 깃들어가지고 기원을 들어주는 힘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 그다음에 영적인 것들과 교감하고 이것을 어쨌든 다스리고 정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도력이라든가 공력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네. 이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분은 칠불사예요. 칠불사. 자 칠불사 지금 이제 사진이 네. 뜨고 있습니다. 노영 변호사 저 사진 말씀이죠. 네, 저게, 자, 저게 맞고요. 청와대 개방 때 매화 나무를 저렇게 이런 네 명이 들고 들어갔다는 그게 이야기죠. 그게 74년 만에 국민에게 청와대가 개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74명의 국민 대표들에게 매화 가지를 흔들며 네. 걸어 들어가게 했다. 근데 왜 매화일까? 그러니까 매화가 가장 먼저 피어 일찍 봄을 알리는 그런 네.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다면 말했어요. 이 무속이 얼마나 엉터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저 매화 심는 사진 하나 때문에 네. 개혁신당이 바로 서기는 커녕 지금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과 나오신 분이 그거 믿고 지금 새벽 4시에 삽질해가지고 저거 심고 개혁신단을 세워보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고 네. 무속학과.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되게 신승을 했어요. 네. 원래 그때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 안 된다고 계속 했었어. 이준석 네. 대표요? 이진석. 이준석 대표. 아, 이준석. 네.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천하람 의원도 비례번으로 들어갔잖아요. 천하람도 원래 안 된다고 했다가 새벽에서야 이제 되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둘은 사실은 저 매화 심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역으로 철불사 가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과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씨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들고 왔을 때 김영선 의원에게 비례 1번 3번 안 주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거 터뜨리고 윤석열 정부 공격했더라면은 저는 5석 그렇죠. 6석까지 됐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지. 자, 좀 전에 이제 그 청와대의 매화 사진하고요. 삽질 매화 사진하고 같이 좀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하실 때 좀 주시면 좀 비교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 자. 그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매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새벽 4시가 되면 귀신이 다 모여서 그때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있는 아, 시간이 무서워라. 새벽 4시다. 이렇게 아, 댓글로 주신 분도 있으신데. 아, 네.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소개하고 함께 네. 공유하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 칠불사에 갔느냐, 하동이냐, 지리산이냐, 남쪽이냐, 그리고 아니, 매화냐. 아니 그리고 이번에 인류한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12, 16대 서거한다 대통령 경호 강화해라. 어? 그 얘기 왜 했냐 물어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남성이 전화해가지고 인류한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네. 대통령에게 경호를 강화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10월 26일에 서거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한 의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네. 네가 혹시 계획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무속인한테 들었다.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10월 26일날 큰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무속인한테 들어서 자기는 경고성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면 아니 그래 그런 전화가 왔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해야 됐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인유한 의원이 그런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칠불사 논란 매화 논란인데 와중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한국에서 아니 이중국적이지만 네. 어쨌든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다 무속이나 주술이라는 것하고 다 연결이 쭉 된다는 거예요. 아주 수미 쌍관으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칠불사 이야기했는데요. 절과 무속은 살짝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빨이라는 그렇죠.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시적에 불교도로서 대한민국 3대 기도빨, 기도빨 도량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저기 입시 관련되는 공부 기도빨은 대구 803 갑바입니다. 예. 아,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애들이 입시 성적 잘 나옵니다. 네. 그다음 관운. 관운은 어디냐? 남해 보리암입니다. 아, 그래요? 남해 보리암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출세합니다. 남해 보리암? 남해 보리암, 남해 네. 섬에 있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운. 제물운은 어디 가면은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입니다. 보문사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재물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3대 기도빨 도량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아니, 본인은 어디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잘 안 합니다. 아니, 세 군데 다 아는데 인생이 왜 그래, 본인. 세 군데 다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리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려, 그래. 근데 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허위 사실. 아니, 저만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또 새벽 4시 하면 잘 될 수도 있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